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스24에서 구매한 BTS 잡지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보그 C형 그리고 GQH형 뜯어볼게요. 와, 보그 C형 전체 컷이에요. 그리고 짜잔. 그리고 GQ H형 C형입니다. GQ 먼저 볼까요? 광고가 이렇게 있고, 오, 이거 못 봤네. 장을 이렇게 열면 RMC 엄청 잘 나왔어요. 사진 흑백인데 와, 흑백 사진이 진짜 되게 선명하고 좋네요. 이렇게 돼 있고 글로벌 패션 킹. 한장한장 어디 숨어 있을지 몰라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쭉간 건가 본데. 내용이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110부터 아니구나.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중간부터 147, 148, 149페이지부터 BTS가 나옵니다. 웹에서 봤던 이미지랑 또 느낌이 종이로 보니까 또 다르네요. 소장하는 느낌? 색감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이게 깨알 인터뷰는 나중에 읽도록 하고 우선. 헐. 루이비통. 이거 잘 나왔다. 귀엽네요. 인터뷰 질문이 엄청 많아요. 진짜 읽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책은 잘 안 읽지만 좀 자세히 읽어봐야겠어요. 웹상에서 봤던 이미지 외에 다른 이미지들도 많네요. 멤버들 촬영한 비하인드 컷 같아요. 모니터링하는 영상, 사진. 어깨동무. 끝인가요?
BTS 컷은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했죠? 표시를 해놔야겠어요. 보그 모두 너무 기대되는데요. 단체 컷 너무 예쁘죠? 근데 의상이 똑같네요. 사진도 동일하진 않겠지? 앞부분에 이렇게 각종 명품 광고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목차에 이렇게 BTS 멤버들이 있고요. 표지가 세 개가 이렇게 있네요. GQ 스페셜 에디션. GQ의 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샀고요.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빨리 빨리. 중간 중간 멤버들이 있고,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페이지가 안 써있네. 여기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다른 내용 어차피 안 볼 거니까요. 오, 핫핑크 잘 어울리네요. 이 의상 아까 GQ에서 봤던 의상이네요. 이 의상도 다 의상은 겹치네요. 사진이 조금 다르고 보면은 이 GQ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의상은 동일한데 사진이 달라요. 그럼 다른 거죠. 그럼 이렇게 잠시 빼기고. 오, 요거는 인터뷰가 영어가요.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정국씨. 크. 정국씨 컷이랑 비교해볼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점프한 거지? 역시 모든 것의 능력자. 이런 웃는 사진 너무 좋잖아요. 백사진. 여기도 영어입니다. 이런 문신, 콧 문신 컷. 입술. 피어싱. 확대샷. 진심. 또 진씨는 한글이에요. 반지? 옷반지가 있었나? 흑백사진 진짜 미쳤다. 너무 잘생겼다. 영화?
확실히 비교해 보면 와우 와 통장도 너무 잘 어울리죠? 이 운동화 너무 예쁜데? 아니 부츠인가? 증명사진 같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인터뷰 사진 컷이 좀 달라요. 백사진도 다들 잘 뽑아내는 느낌이고. 오, 오 이런 백사진 컷 너무 좋아. 슈가. 뭔가 이 보그 접지가 좀 더 뭔가 아련한 느낌? 좀 여기 지퀸이 좀 선명한 느낌? 좀 다르게 보자면 약간 그런 것 같고. 이거 치마? 지민. 글씨 너무 예쁘네요. 멤버들 이름 이렇게. 오, 이 사진 너무 좋아. 입고 있는 사진. 그리고 이 뒤는 라고 하기 할 수 없는 에이커. 오, 요렇게 포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투명한 판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 거였네요. 순딩순딩 귀엽. 멤버별로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요. 예스. 이렇게 있고 주인은 없네요. 이렇게 빠르게 보그와 GQ 잡지를 언박싱 해봤습니다. 2022년 1월 버전이고요. 보그 C형, 보그 C형 GQH형 가격은 9,500원, 9,500원. 두께 차이는 비슷한데 GQ가 조금 도톰하고요. 크기는 보그가 조금 더 큽니다. BTS가 실제 나오는 페이지는 둘 다 약간 중간쯤부터 나옵니다. GQ랑 보그 잡지를 BTS 잡지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끝.